재민군 여자를 좋아하는 건 누구 닮은 거예요? 어, 아빠 닮았죠. 어, 아빠 닮았죠. 뭔 갑니까? 자, 아, 우리 황금 가족 아니에요? 푸른 자전이지 뭐. 아니, 근데 우리 왕종국 씨 말이죠. 만약에 장래 그 며느리감으로 지민 양이 나요? 아니면 아연 양이 나요? 다 좋아요, 기. 아, 그래? 자,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매 때문에 오늘 스튜디오가 아주 눈이 부십니다. 자, 우리 채연 양, 하연 양. 반갑습니다. 채연 양이랑 하연 양은 누구 닮은 것 같아요? 왜 이렇게 예뻐요? 엄마요. 저는 선생님이 첫째는 원래 예전에는 아빠 닮았다고 하는데 점점 커지면서 엄마 닮는다고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엄마가 점점 닮아가고 있어서 좋아요. 아, 좋아요. 채연이가 어렸을 때는 좀 아빠를 많이 닮았었거든요. 네. 근데 요즘 크면서 조금 제 얼굴이 나와가지고 주변에서 자꾸 좀 더 예뻐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나 봐요. 좀 더 예뻐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나 봐요. 굉장히 본인 자랑인가요? 예. 자꾸 제 얼굴이 나와서 큰일이에요. 네. 저희도 걱정됩니다. 네. 예. 김성수 씨 멘트는 네. 62페이지에 있거든요. 지금 아, 근데 오늘 대충 이렇게 주제만 훑어봐도 뭐 그야말로 토크 전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. 너무나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. 첫 번째는 이걸로 하겠습니다. 좀 나이답지 않게 아주 센 주제를 던진 가족이죠. 여름의 대표 가수에서 이제는 어엿한 간장게장집 사장님으로 거듭나셨죠. 예. 예, 예. 자, 우리 김성수 씨와 딸 김혜민 양입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열심히 하는 쿨의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민호 씨, 전해드릴게. 와, 여름이다 한 번만 해주세요. 어머, 꽃게야! 어울린다. 장사 잘 되죠? 예, 지금 대박이 나서 막 한 시간씩 줄을 서서 식당들을 아, 블로그에도 맛있다는 칭찬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. 아니, 예. 혜빈 양. 아빠가 바쁘니까 좋아요, 싫어요? 싫어요. 싫어요? 왜 싫어요? 아빠가 약속을 안 지키고 맨날 그러니까 정말 섭섭해요. 아, 섭섭하다고. 섭섭하다고. 그러니까. 무슨 약속요? 무슨 약속이요, 예. 설날에 아빠가 세뱃돈을 다 먹었다고? 다 먹었다고? 먹으면 소화 안 될 텐데요. 야, 애가 저는 별일 안 쓰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저금하려고 그랬는데 저금을 할 수가 없어요. 아빠가 돈을 먹어서 아빠가 돈을 먹어가지고 아빠, 내 돈 좀 달라고요. 그 돈은 아빠가 보관을 했다가 너 크면 다 주려고 지금 통장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막 이런 그래서 사실 설날에 세배를 해가지고 좀 많이 벌었었어요. 그렇죠. 그래가지고 제가 저금을 해두려고 했더니 바로 전화 와가지고 아빠 내 돈 주고 가야지 전화가 온 거예요. 예. 돈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하고 따를 때는 문제가 아닌데 돈 얘기만 나오면 조금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빠가 허술하니까 딸이 좀 야무져야죠. 김성수 씨가 옛날에 진짜 뭐 이거 많이 벌었거든요. 근데 다 써져 껴가지고 지금은 장사 잘 되신다고 하셨잖아요. 예. 돌려줄 의향 있으세요? 당연하죠. 그거 아빠가 이자 많이 쳐서 너 크면 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요. 알았대요. 혜빈아, 아빠 믿을 수 있어요? 아빠가 혜빈이 용돈 받은 거 저축해놨다가 이 다음에 크면 준대요. 믿을 수 있어요, 아빠? 글쎄요. 한숨 아주 깊은 한숨이다. 아니, 혜빈이야, 오늘 이렇게 만난 아저씨들 중에서 혹시 용돈 준 아저씨가 있나요? 아직 주신 것 같은데요,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. 아, 생생 내고 싶으세요? 아니, 아무도 없으면 내가 주려고 그랬지. 아~ 생생 한번 제대로 내게. 아, 진짜로, 왜냐면 김구라 아저씨는 지갑을 갖고 다녀요. 그래요, 유일하게 있잖아요. 예. 한복 입을 때 지갑 갖고 다니는 아저씨예요. 예. 혜빈아, 얼마 받고 싶은지 얘기하세요. 지갑 제 다 주세요. 있는 돈 다 주세요. 아,
아니 무슨